예, 안녕하세요.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김성원입니다. 예, 요즘 물놀이 시즌이 다가와서요. 이제 물놀이 많이들 가시면은 귀에 많이 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귀에 물이 들어가면요, 대부분은 큰 문제는 없는데 수영장이나 들어온 물이 들어갔을 때 그 물 자체에 있는 균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물이 귀 안에 들어가는 경우에 우리 귀 안쪽에 귓구멍은 원래 산도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약한 산성이에요. 그래서 다른 균들이 거기서 번식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 산도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성이 알칼리성 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서 균들이 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거든요. 그래서 염증을 조금 더 잘 일으키는 요인이 됩니다. 귀에 물이 들어가서 아무런 문제 없으면 그냥 갑갑한 증상만 있겠죠. 물이 차 있는 동안은. 근데 그 염증이 생기면은 이제 통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통증이 웨이도염이라고 그러는 건데 귓구멍 자체에 염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균들이 자라면서. 그럼 귀 안쪽이 붓고 입구 쪽까지 땡땡 부으면서 통증이 굉장히 심해지고, 심해진 다음에는 아주 심할 때는 입조차 벌리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소아도 마찬가지지만 귓구멍이 약간 S자로 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자로 된 동그란 기둥 같은 통로가 아니거든요. 구부러져 있는 통로라서 외부에서 다른 균이나 이물질이 들어갈 때 끝까지 잘 들어가는 거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게 제일 좋아요. 괜히 면봉이나 뭐 다른 기구를 넣어가지고 물을 빼려고 계속 그 안을 후비게 되는데 귀 안에 피부는 굉장히 얇기 때문에 조금만 스쳐도 상처가 나거든요. 그럼 그 상처로 그 들어온 균들이, 물에 있는 균들이 들어가가지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요. 때문에 물이 들어갔을 때는 절대로 손을 넣거나 면봉을 넣어서 후비거나 파서 말리려고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다 마르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시든지, 아니면 뭐 수영장에서 흔히 쓰는 방법들처럼 한쪽 발로 깽깽이 뛰면서 물을 밖으로 배출만 시켜주든지, 그것도 많이 답답하시면은 좀 찬바람 드라이기로 옆에서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어서 좀 말려주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정 갑갑하시면은 가까운 이비인후과를 찾으셔서 거기서 깨끗하게 소독된 기구를 이용해서 그 안쪽을 청소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귀마개 착용하는 것도 사실 귀마개를 착용한다고 물이 전혀 안 들어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물이 어느 정도는 들어갈 수 있고 귀마개 자체가 예방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추천되는 방법은 아니고요. 귀마개 자체도 사실은 완전하게 소독된 물건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 손으로 만지다가 이렇게 넣고 그러는 건데 그 안에도 균이 다 묻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넣다 뺐다 하면서 상처를 또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가급적이면은 있는 그대로 쓰시고 손만 대지 말고 그냥 말려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름철이어서 수영장을 찾게 되시거나 피서를 가셔서 물놀이를 하신 다음에 귀에 물이 들어갔을 때는 깝깝하고 뭐 답답하다고 전혀 당황하지 마시고요. 뭐 정 답답하시면 가까운 병원에서 깨끗하게 소독받는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